오픈AC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1시간, 딱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L이라고 하는 건 Decentralized Ledger를 의미합니다. Ledger, 장부란 말이죠. 분산형 장부를 DL 테크놀로지라고 등이라죠. 다른 이제 DL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나요? 제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블록체인. 이것을 우리가 1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 쭉 이어지고 이제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해시 그래프. 얼마 전에 이거 퍼블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그래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오픈해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주제가 바로 이 오픈해시예요. 근데 저는 이 해시 그래프를 3세대 기술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4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픈해시는 저는 이걸 4세대라고 봤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5세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4세대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이제 4세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해야겠죠. 4세대 기술로 치면은 오픈해시는 5세대 기술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있던 블록체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1, 2, 3세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1, 2, 3세대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특징이 있고 해시 그래프로 넘어가면서 한번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요. 바뀌고 해시 그래프에서 오픈해시로 넘어오면서 또 패러다임이 확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좀 볼 텐데 일단 이 기존에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니까 얘기하면은 일단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어떤 프로텍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프로텍션 메커니즘.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블록체인이냐 해시 그래프냐 이것들이 다 데이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퍼스트 젠이라고 할게요. 제너레이션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오픈해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프로텍트를 합니다. 뭘 보호하느냐니까 이셀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가 데이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술들과 뒤에 있는 기술들. 4세대까지는 데이터는 있고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2세대란다. 오픈해시에 오면서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인데 기존에 있는 메커니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레퀴짓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레퀴짓이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블록체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의 올려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메커니즘 스펠링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네요.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 수업 그리고 지금 제가 말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색깔을 좀 예쁘게 볼까요? 블록체인 메커니즘 됐습니다.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다시 어떤 거였죠? 요거였나? 됐습니다.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볼게요. 이제 OP는 데이터를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 스스로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이제 메커니즘들은 수학적이거나 혹은 이제 어떤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마이닝을 컨트롤하거나 각종 다양한 규칙을 집행을 세우죠. 그런데 오픈해시 플랫폼은 이런 매스매티컬 포뮬러나 위원회 없이
스스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간단히 볼 텐데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 한국 제주도에 앨리스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도쿄에는 밥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앨리스가 밥으로부터 오래된 일본 그림을 하나 샀어요. 10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오늘 웹을 통해서 받았죠. DHL로 탁송을 받겠죠. 그리고 당연히 서버가 있겠죠. 서버가 있으니까 이 둘이 웹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계하는 서버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보면은 글에는 이제 앨리스와 밥 있고 밥은 100달러를 주고 앨리스는 100달러를 주고 밥은 페인트를 주고 이걸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서로 교환되는 것이 이거는 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오는 게 맞겠죠? 밥 이렇게 교환되는데 이 두 사람이 각지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하고 이 서명을 한 데서 더해서 여기서 어떤 해시를 하나 뽑습니다. 해시라고 하는 16비트 16진수로 되어 있는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6진수를 몇 개를 뽑나요? 16개를 뽑는가? 16개인지 32개인지 아마 그렇게 뽑을 거예요. 이렇게 이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해시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거래가 변조되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다른 거래들도 다 해시가 깨지는 것이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오픈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해시 수가 굉장히 작아요. 보통 헥사데시멀 4개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해시 메커니즘보다도 데이터 양이 엄청 작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는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헥사데시멀 해시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니까 이 데이터의 양, 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트워크에. 그래서 해시 크기를 4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데이터 통신망의 속도를 4배로 올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거 더군다나 0.001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큰 돈이 오고 가는 걸 금융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돼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마치 그 F1 레이싱 경기에서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그림을 보니까 서버가 하나 있었잖아요. 서버. 서버에다가 이 데이터를 앨리스는 앨리스대로 밥은 밥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서명되어 있는 요거를 보내주는 거죠. 요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버는 보고 앨리스 서명이 맞나? 보고 밥의 서명이 맞나? 보고 그리고 서버의 서명을 추가해서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해시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죠? 해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의 해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서버는 서버대로 해시 체인, 해시와 해시가 연결되는 체인, 그죠? 그걸 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 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트링. 영어로 스트링이 되겠죠. 앨리스는 또 앨리스대로 자기의 어떤 장부를 기록을 해나가게 되고 밥은 밥대로 장부를 기록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를 바꿨더니 다 바꿔야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통일이 되겠죠. 앨리스는 앨리스의 장부, 밥은 밥의 장부, 서버는 서버의 장부대로 각기 장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앨리스는 앨리스대로 거래를 이룰 거고 밥은 밥대로 누군가와 거래를 할 거고 또 서버는 서버대로 누군가의 거래를 또 기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군데서 각기 다른 실이 연결되는 거예요. 앨리스는 앨리스의 실, 밥은 밥의 실, 그리고 서버는 서버의 실.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위변조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거기서 실이 딱 끊긴다는 말이에요. 실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실이 끊긴 지점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실의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해시 메커니즘은 그런 겁니다. 해시 메커니즘. 해시 메커니즘이 뭐냐? 이거는 하나의 실입니다. Single string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if there is a forgery, forgery라고 하면 데이터 변조죠. 그러면 then the string is cut 끊기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도 하나의 실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록 위에 블록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블록 하나에서 어떤 데이터 위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블록들의 해시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해시 메커니즘의 기본 동작 메커니즘이죠. 어쨌거나 우리 세 군데에서 이제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앨리스는 이어서 독일에 살고 있는 존과 거래를 하고 또 밥은 자기의 이웃인 찰리와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밥은 밥대로 존은 존대로 앨리스는 앨리스대로 찰리는 찰리대로 각자 자기의 실을 하나씩 가지는 거죠. 그 실에는 찰리는 찰리의 거래 기록, 밥은 밥의 거래 기록, 앨리스는 앨리스의 거래 기록, 각자의 거래 기록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로 간의 이 실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실들이 서로 각기 실이 각자의 실이 있고 이 실이 만나는 곳이 이 서버잖아요. 서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앨리스가 장부를 변조하게 되면은 이 서버에 있는 실들도 깨지게 되죠. 그래서 서버는 바로 앨리스가 아 장부를 변조했구나 하는 걸 바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비나 앨리스나 찰리나 누구도 이제 각 자기의 실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앨리스가 실을 끊든 바비 끊든 누가 실을 끊든 서버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서버가 만약에 데이터를 변조를 하면은 그걸 밥이나 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니까 지구 표면입니다. 지구 표면을 16등분으로 나눠요. 뭘로 따라서 나누냐니까 롱지튜드를 따라서 나눕니다. 경도를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럼 16조각, 마치 수박을 16조각 자른 것처럼 16조각이 나눠지게 되겠죠, 지구 표면이. 그런데 그 각각을 다시 이번에는 레티튜드, 위도에 따라서 16조각으로 또 나눠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256개의 어떤 조각이 나오겠죠, 지구 표면을. 이 과정을 계속 5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총 10번을 자르는 거죠. 10번을 자르게 되면 대략 사각형 하나의 크기가 100평방미터, 가로 세로 10m짜리의 면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죠? 지구 표면적을 펼치게 되면 이런 무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 셀 하나하나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버들이 데이터를 위조나 변조하는 것을 막는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바비나 앨리스는 바꿀 수 없어요. 걔네들을 바꾸게 되면 서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서버들이 데이터를 바꾸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지구로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칸칸 있잖아요. 칸칸에다가 가상의 서버를 하나씩 할당합니다. 그죠? 가상의 서버들이 딱 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수천만 대의 서버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수천만 대가 더 되죠. 뭐 수백 개의 서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가상의 서버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가로 세로 4개씩 16개가 되잖아요. 또 16개마다 하나의 서버를 또 가상의 서버를 할당을 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 16개의 단위 면적이 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16개로 묶어서 또 서버를 할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계층적으로 할당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맨 밑에 서버들 면적들이 있고 16개 합쳐져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 16개가 합쳐져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게 16개 합쳐져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게 10단계가 이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 표면이 하나의 어떤 가상의 서버들로 이렇게 마치 숲처럼 숲풀처럼 어떻게 하나하나가 나무라고 한다면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걸 이제 우리는 숲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버들 하나하나를 숲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런 다음에는 각 서버들이 여기 있는 서버들이 하나하나가 자신의 데이터를 자기가 속한 위에 있는 서버에다가 보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얘에 보고하고 얘는 얘에 보고하고 얘는 얘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 서버 하나에 어떤 위 변조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데이터 위 변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의 상급자 상위 서버를 따라서 쭈루루루 올라가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해시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16개의 서버들이 가져오는 데이터들을 해시에서 하나의 해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얘는 얘가 관리하는 16개의 서버들이 보내주는 해시들을 묶어서 또 하나의 해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위조하면은 얘도 해시가 끊기고 얘가 위조하면은 얘도 위조 해시가 끊기고 쭉 실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끊기듯이 주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버가 데이터를 위변조했다면은 위에 있는 서버들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제주도 한경면에 있는 서버가 데이터를 위에서 변조했다 그러면은 그걸 관리하는 제주도 서버, 그걸 관리하는 한국 서버, 한국 서버를 관리하는 세계 서버가 탑모스트 서버라고 합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서버들도 데이터를 위변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문제냐니까 여 위에 있는 서버들 몇 명이서 단합해서 데이터를 위변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문제는 또 별도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얘기를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그 밥이 서버 데이터를 위조를 못한다는 거, 거래 데이터를 위조 못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그 밥이 앨리스에게 받은 돈, 그걸 여기서는 이제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 영어로는 입이에요. 입이고 한국어로는 입이에요. 입이라고 하는 것이 위변조되지 않은 진짜 돈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 방법 어떻게 하냐니까 이 돈들 있잖아요. 입, 입마다 각각의 어떤 서버를 할당하는 거예요. 서버를 할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웹 오브젝트, 웹 오브젝트, 웹 페이지를 할당합니다. 웹 페이지를 할당하고 그 할당된 웹 페이지에서 소유권의 변동 상황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돈을 뭐 100만 원짜리 10장, 10만 원짜리 100장, 만 원짜리 1000장, 천 원짜리 10만 장, 그리고 100원짜리 100만 개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이 다 자신의 소유주, 소유권 변동 이력을 자신의 웹페이지에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시 방식으로, 해시 체인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 웹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할게요. 웹 오브젝트 오버 이치 닙 킵 트랙 오브 오너십 체인지. 그러면 어떤 서버에 이 웹 오브젝트를 담아둘 거냐는 거죠. 그 100만 개의 어떤 입을 발행했다고 한다면은 이 100만 개의 오브젝트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서버가 그걸 모든 서버들이 여기 있는 서버들이 다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어떤 뭐예요? 화폐를 발행한 서버만 자기가 발행한 화폐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국 서버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한국 서버는 한국에서 발행된 화폐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주도 서버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서버는 제주도에서 발행한 지역 화폐나 상품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긴 또 한경면이라고 합시다. 한경면에서 추적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 넘이다마는 화폐가 아닌 환경면에서 발행한 지역 상품권 또는 환경면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추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산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자산 얘기는 지금 할 건 없고 화폐만 얘기하면은 일본 서버는 일본에서 발행한 화폐, 미국 서버는 미국에서 발행한 화폐, 한국 서버는 한국에서 발행한 화폐를 각각의 소유권 변동 과정을 추적을 하는 거죠. 그건 역시도 해시해서 해시 체인으로서 하나의 실로서 다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특별한 목적,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서버들을 우리는 SPS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Special Purpose Servers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NIP Issuer, NIP을 발행한 겁니다. 환경면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환경면을 관리하는 서버,
제주도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제주도를 관리하는 서버. 그리고 얘네들은 다 GPS 좌표로서 서버가 할당되어 있다는 거. 그죠? 가상의 서버들이 GPS 좌표를 기준으로 할당되어 있으니까 제주도라고 하는 면적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을 관리하는 서버가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위도 경도 갑이 있죠. 한국. 그죠? 그 한국을 포괄하는 위도 경도 고도 갑을 포괄하는 서버가 한국에 할당된 서버예요. 그 서버가 한국에서 발행된 화폐들을 추적하고 소유권 변동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앨리스는 앨리스대로 자기의 거래를 추적하고 밥은 밥대로 자기의 거래를 하나의 실을 꼬아 나가는 거죠. 그죠? 실을 꼬아 나가고 서버는 앨리스와 밥을 중개한 서버는 서버대로 거래들을 기록해 나가죠. 마찬가지다 해시 체인 만들어 나갑니다. 해시 체인은 스트링과 같다, 실과 같다 그랬죠. 그죠? 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돈도 각기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제각기 자기의 소유자 변동 이력 과정을 해시 체인 방식으로 실을 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실들이 이렇게 연결될 거란 말이죠. 앨리스가 짠 실, 그리고 바비 짠 실, 서버가 짜는 실, 돈의 실들. 그죠? 요 실들이 서로 이렇게 어떨 땐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 어느 실에 뭔가 데이터가 오류가 있으면은 이 실과 연결된 다른 실들도 같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실과 실이 서로 꼬이는 것. 이것을 위브라고 표현합니다. 짠다 말이에요. 실이 짜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돈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이렇게 추적 과정을 뭐래요? 소유권 이동 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자동차나 뭐 건물이나 뭐 각종 장비나 기타 등등 어떤 것이든 다 추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각기 다 실을 짜 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러한 실들로서 전체 그림이 하나 이렇게 직물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수많은 것들이에요. 자동차, 건물, 뭐 가게, 시청, 읍면동사무소, 자동판매기, 편의점, 목욕탕 모든 것들이 각자의 시를 짜나가서 전체가 하나의 직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가 됩니다. 그게 오픈에시 기본물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객체, 이 밥이나 앨리스 같은 경우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장 참여자들을 견우라고 불러요. 견우라고 부르는데 이 견우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도 해당될 수 있고 자판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밥이나 앨리스가 데이터를 보내오면은 서버는 이 밥과 앨리스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별도의 스트링을 짜 나가잖아요.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서버는 별도로 그림에 어디 갔나요? 여기 왔구나. 이 밥과 앨리스의 데이터로에다가 자기의 서명을 추가해서 별도의 해시를 만들어냈죠. 그죠? 이렇게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데이터 정보를 가져와서 자신만의 고유한 별도의 실을 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를 이제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직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위빙 서버죠. 그리고 천을 짜는 직조하는 서버들이 직녀가 되고 그리고 밥과 앨리스가 견우가 되고 견우는 다른 말로 지슬리라고도 불러요. 견우와 지슬은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견우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직녀는 데이터를 짜고 그리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각각의 견우는 각각의 지슬들이잖아요. 각각의 지슬들은 제각기 스트링을 가지고 시장 내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 내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자동차가 1000만 되고 집이 1000만 채고 그리고 도로가 뭐 어떻고 가기가 어떻고 이러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뭐 수십억 개가 되겠죠. 그 수십억 개가 각기 실로 자기만의 실을 갖는 거예요. 수십억 개의 실로서 짜여진 전체 그림, 그게 한국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한국의 오픈에시가 됩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데이터의 변조가 발생하게 되면 그 라인을 따라서 실이 떨어져서 더더더더더덕 튕겨나가는 거죠. 마치 스타킹에 댄싱 나가듯이. 이해되시나요? 스타킹에 올라가는 거 말이에요. 올라가듯이 데이터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과 연결되어진
쌓여지는 다른 실들도 다 깨져요. 그래서 여기 칼로 여기다 흠집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흠집이 난 그 부분의 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실들까지 같이 헤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오픈AC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력 정보를 한국에 있는 서버들이 몽땅 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필요한 것만 나눠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누는 방법이 바로 주소지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주소지 서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 속한 최소 단위의 행정 구역, 그죠? 그 구역을 관리하는 서버가 주소지 서버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자기 주소가 나와 있죠. 현 주소. 그 현 주소를 관리하는 서버가 그 사람의 주소지 서버가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제주도 같으면 제주지역 자동차 차량 등록 사업소, 거기가 그 차의 주소지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 서버는 제주지역을 관리하는 제주 차량 등록 사업소는 제주도에 있는 차량들의 소유권 이동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서버들의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한 부분만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드레스 서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앨리스한테 그림을 팔았었잖아요. 그 밥이 판 그림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밥이 그 그림을 등록한 서버가 되는 거죠. 그게 그 그림의 어드레스 서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럼 우리 지구 표면을 덮는 가상의 서버를 다 어떻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서버들은 무슨 돈으로 구축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딱 한 대의 서버만 있으면 돼요. 탑모스트 서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버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 서버는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서버는. 그렇죠? 근데 이 서버에 사용자들이 막 몰리더라 말이에요.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몰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서버를 16개로 나눠요. 그죠? 나눈 다음에 그 만 명의 사람들을 그 경도에 따라서 16개의 그룹 속에 딱딱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특정 경도를 관리하는 서버에 사람들이 모이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서버를 또 16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위도에 따라서 나누겠죠? 그죠? 그 위도에 따라서 16개, 총 256개의 서버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또 16개들 서버들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또다시 경도에 따라서 나누고 위도에 따라 나누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서버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뉴욕이나 시카고나 서울이나, 그렇죠? 인구가 없는 지역, 남태평양이나 뭐 데스양 이런 데는 서버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대의 서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서버. 그죠? 요런 것을 이제 스페이스 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이스 웹. 공간 웹이라고 그러죠? 공간 웹. 한국어로. 자, 그런데 상당히 좀 재밌다는 느낌을 드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화폐 거래, 자산 거래에만 적용할 필요 있느냐는 거죠. 다른 데다가도 이 시스템, 이 직물 시스템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뭐 의료 건강보험이라든가 혹은 뭐 차량 등록 사업소나 부동산 등기소는 자동으로 해결될 거고, 그 외에 시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기업이나 이런 데다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죠. 그죠? 당연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용을 했어요. 사실은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요 오픈AC 플랫폼의 코어 모듈입니다. 코어 모듈이 여기 있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코어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오픈AC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쭉 이어서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양으로서 오픈에이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혹은 자율주행이라든가 국가기록원이라든가 혹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보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 인프라 혹은 산업 인프라를 다 이 오픈에이시를 적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적용한 것을 한수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권 시스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권 시스템, 정권 거래소죠. 한국 정권 거래소에다 적용한 것이 가람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도 각기 각각의 명칭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픈에이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오픈에이시 플랫폼은 이 오픈에이시 기술 우리가 봤던 이 직조 기술이죠, 그죠? 이 직조 기술을 어떤 사회의 인프라 스트럭처 전 분야에 적용한 것을 오픈에이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 자체는 오픈해시라고 불러요. 기술은 오픈에이시. 이 기술을 적용해서 사회 전체의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것을 오픈에이시 플랫폼 이렇게 이름을 구별해서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뭐냐니까 그러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order of transaction 거래의 순서, 그렇죠? 특히 금융 거래에서는 시간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거래한 내용과 B라고 하는 사람이 거래한 내용의 시간적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원자시계입니다. 원자시계인데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을 탑모스트 서버죠. 얘를 원자시계에 딱 맞춰요. 그런 다음에 16개의 서버들은 얘한테 맞추는 거죠. 그 밑에 있는 16개의 서버들은 또 얘한테 맞춥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나중에 시장 참여자들, 그죠? 시장 참여자 지슬들이죠? 지슬들은 각기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서버에다가 그 원자시계를, 아니죠, 시계. 그냥 시계죠? 그냥 전자시계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시간을 통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어떤 지설이 자기의 시계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지설의 메시지나 거래를 중개하는 서버들에 의해서 이 지설은 차단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얘가 메시지를 보내놓는데 메시지에 타임스탬프가 찍혀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스탬프가 이상한지 어떤지는 얘가 보내오는 메시지를 받아보는 서버가 바로 알겠죠. 그러면 얘는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서버 없이 P2P로 스마트폰 대 스마트폰의 거래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이 시기를 조작한 지수를과의 거래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 서버에 의해서는 블락되는 거고 카운터파트에 의해서는 리퓨즈 됩니다. 블락과 리퓨즈의 차이점입니다. 결국 자기의 시계를 조작한 지설은 누구와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만약에 어떤 서버가 자기의 시계를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서버가 자기 시계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얘는 다른 서버들로부터 차단됩니다. 왜냐니까 요 기본적으로 이 서버들은 이 거래를 중재하는 것이 서버들의 목적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서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자기 위에 있는 상급자 서버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얘가 시계를 수정했다, 조작했다 그러면 그것은 옆에 있는 다른 서버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서버에 의해서 이 서버는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맨 위에 있는 이 녀석, 얘가 시계를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탑모스트,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이 서버가 원자 시계를 맞춰야 되는데 안 맞췄다. 그러면은 얘의 밑에 있는 16개의 서버들이 얘를 축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밑에 있는 16개 서버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expe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expel. 의미가 달라요. block, refuse, expel. 차단되는 거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시계를 조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처음에 론칭하는 시점부터. 그죠? 이 뭐예요? 요 최초의 탑모스트 서버를 한 대 설치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시계를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타임 오더 방식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게 불과 30몇 분, 4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서 두고 오픈에시 플랫폼과 오픈에시의 작동 메커니즘을 다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소 좀 조금 복잡한 알고리즘도 등장하지만은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전체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다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